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정말로 정말로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탐정대단을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저 탐정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목님을 제가 모시고 3대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운동을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운동은 좀 했었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쿼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셨겠죠? 뭐 많이 해보긴 했죠. 젊을 때, 젊을 때 이제 많이 해봐. 그럼 오늘은 안전을 위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측정을 하는 의의를 두고 그럼 한번 재미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이제 데드리프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거기 앞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이제 그냥 땅바닥에 있는 바벨을 집어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 올려 주시기만 합니다. 와우. 이 정도는 어떤 느낌이? 충분히 뭐 조금 더 올라가봐도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도, 80kg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선생님, 이거, 요 정도면 또 어떤 느낌인가요?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80kg였거든요. 100kg로 가볼까요? 네. 100kg로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한참 그래도 운동할 때는. 네. 기본, 뭐, 스쿼트 같은 거로 150kg, 200kg까지. 아, 진짜요? 세 번째, 100kg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와. 두목님 이거 너무 가벼우시죠? 좀 힘은 이제 힘이 조금 이제 조금 힘이 드는 정도? 들려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봐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더 올라가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20kg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 될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와, 아우, 이건 좀 힘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엄청 가볍게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힘드네. 힘들어요. 요 정도까지만 해서 네네. 일단 데드리프트는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무리하면 안 될 거야. 네. 자, 데드리프트는 이제 120kg에서 가볍게 제가 봤을 때 한 60% 정도 힘밖에 안 드신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벤치프레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벤치프레스는 조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예전에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어깨를 약간 좀 왼쪽 어깨를 좀 다친 상황이라 팔을 좀 올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벤치프레스는 지금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두목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3대 운동을 원래는 측정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두목님께서 최근에 이제 왼쪽 어깨가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3대 측정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드리프트를 한번 배워보고, 데드리프트를 제가 가르쳐 드린다는 건 아니고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을 한번 알려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드리프트를 저희가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맛배기로 두목님이 120kg까지 가볍게 당기는 걸 보긴 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kg는 가볍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데드리프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이 몸통을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통이 구부러지지만 않으면 다리로 밀고 등으로 당겨서 들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안 구부러뜨리려고 일단은 다리를 약간 뭐 편안하게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신 다음에 이 골반을 뒤로 쭉 빼서 내 배를 이 골반 속으로 박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배를 부풀리면 내 몸통이 이렇게 부풀어 나겠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게 데드리프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바벨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좋아요. 바벨에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내려간 다음에 바벨을 잡고 그 다음에 공기를 바람 뱃속으로 집어넣어서 몸을 부풀리고 그 다음에 등으로 한번 잡아주고 등을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요. 결국에는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가 좀 더 들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붙여놓고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사실 잡고 약간 이렇게 뒤로 눕는 느낌, 이렇게 뽑아버리는 느낌이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금 줘서. 그다음 엉덩이가 뒤로 빠져요. 그렇죠. 오, 진짜 좋습니다. 잡고 약간 뒤로 누워버리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오, 지금 너무 자세가 좋아서 그냥 한 번에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 광배근이라고 하는 등이 엄청 큰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을 조금 더 개입을 시키면 상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바벨을 그냥 잡고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면 조금 더 이 광배근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잡은 다음에 실제로는 그냥 잡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부 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사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바벨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바벨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벨을 몸쪽으로 최대한 붙인다. 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완벽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주동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을 이제 보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데드리프트가 등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등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움직임을 허리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 엉덩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리는 실질적으로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는 거고 내 엉덩이가 늘어났다가 엉덩이가 앞으로 수축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두목님이 데드리프트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이렇게 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허리는 다쳐요. 허리는 되게 약한 근육이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건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팡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진짜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일부러 오버를 해서 하거든요. 오버를 해서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앞으로 퉁! 이런 느낌. 그래서 엉덩이가 빠졌다가 빡! 그래서 사실 이게 데드리프트가 남성한테 되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약간 뭔가 좋은 운동입니다. 네. 몸이 좋은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힘 공기 다 채우고 오! 이거야 이거 오! 거의 뭐 이제 데드리프트 마스터가 된 것 같고요. 아니 많이 잘 너무 쉽게 하셨어요. 네, 역시 이래서 사실 원래 운동을 조금 많이 하신 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드리면
거의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네. 거의 뭐 중량을 좀 더 늘려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드리프트 하면서 조금 뭐 궁금증이나 의문증 아 지금 일단은 자세라는 걸 배워보니까 네. 이게 정말 지금 한 동작이나 이게 행동이 네. 정말 남자한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물어봐도 네. 되나요? 네. 왜 저한테 두목님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 댓글에 보면 막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써 있기도 하는데 네. 두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채널에 나와서 데드리프트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아, 뭐 하여튼 미안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어깨가 좀 네. 약간 안 좋다 보니까 네. 중량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그 3대 측정 한번 꼭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전혀 죄송하실 필요 없고 제 채널에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아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형사 탐정대다 채널 가셔서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여기 채널도 하트 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프로도 많이 발전되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